굿모닝. 좋은 아침. 저 진짜 오늘 이렇게 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데일리로 초스피드, 초간단, 10분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창한 거 없이 튜토리얼식으로 진부하게 가지 말고, 그건 뷰티 유튜버들 계시니까. 저 솔직히 엄청 게을러가지고 뭐 선크림부터 뭐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안 하고요. 그냥 바로 저는 그냥 바로 쿠션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거 올라와 쿠션 새로 나와가지고, 근데 광고 아니에요? 광고 절대 아니고, 일단 신제품 나오면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다 써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화장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써보고 이제 좋아하는 거는 킵하고,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 나눠줘요. 제 친구였으면 좋겠지. 안 입는 옷들, 안 입는 화장품 막 다 줄 텐데. 얼굴이 하얘졌어요. 되도록 목도리 같이 살짝. 입술도 경계선만. 피부 화장 끝! 쿠션 하나로 끝! 사실 제가 말하면서 많이 두드려서 그렇지 30초면 끝나요. 그 다음에 컨투어. 이렇게 하얗게 다 바르고 나면은 뭐 얼굴이 평면적일 수 있으니까 집에서 그냥 흔히 쓰시는 컨투어 제품으로 얼굴 윤곽 랄랄랄라 막 발라요. 그냥 뭐 축축축축축축축축.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뭐 후딱하면 30초 그래서 이마에는 이렇게 쫙 그냥 둘러주시는 거죠. 한 다음에 저는 그냥 눈 부분도 음영 주는 느낌 컨투어 쓰는 걸로 다 그냥 이렇게 그냥 덮어버려요. 과감하게, 아주 라이트하게. 그 다음에 이제는 아이 메이커 음영이 들어갑니다. 아이 음영도 그냥 집에서 쓰시는 가장 기본적인 뭐 소프트 브라운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데일리 메이크업이니까 그라데이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아이홀을 색칠해주고. 그래서 또 게으른 사람들의 또 특징이죠. 이 밑을 또 따로 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 번에 가요. 밑에까지 살짝 음영 가게끔 덮어주는 거예요. 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냥 대충 발라줘서 음영 메이크업 마칩니다. 끝! 눈썹 제일 중요하죠. 눈썹도 그려줍니다. 자기 눈썹 모양에 따라서 털난 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저는 워낙에 그냥 반달 둥근 눈썹이었어가지고요, 일자로 만들고 싶어서 항상 위에를 깎고 그릴 때 일자로 그리려고 많이 또 노력하고. 그 이유인즉 저는 눈도 동그랗고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해서 눈썹을 잡아줘야지 얼굴에 무게가 실리는 느낌. 시간이 많을 때는 뭐 좀 정교하게 하는데 오늘은 그냥 일상적인 데일리니까 다음에 시간 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 거창한 메이크업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이렇게 라이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진한 펜슬로 메이크업 끝난 다음에 다시 교정 들어가요. 아이브라우 끝. 그리고 아이라인. 얼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라인. 제 아이라인이 좀 독특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에서 좀 말리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좋은 걸. 전 제 아이라인이 너무 좋거든요. 주변에서 좀 자연스럽게 그려. 아이라인 그냥 요런 브러쉬로, 저는 젤 라인 쓰거든요. 휴지로 납작하게 브러쉬를 닦아주면서. 전 무조건 블랙 써요. 라인을 강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라인을 강조할 때는 블랙. 두피염 빠지니까 이렇게 들고 한번 그려볼게요. Kiss me. Kiss me. 눈곱 있었어. 그리고 저는 이 앞에 부분을, 눈 앞에 부분을 좀 두껍게 그려요. 그 이유는 약간의 그 앞트임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되나? 끝에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앞에를 좀 잡고 쌍꺼풀이 이렇게 끝나서 내려가는 부분을요 맞춰서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끝에를 이렇게 연결해요. 짜잔.
대부분 모든 분들이 제가 고양이상이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강아지상이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강아지상인데 고양이처럼 메이크업을 해서 고양이상이 된. 이제 이쪽 들어갑니다. 쌍꺼풀 끝나는 부분에서 내려줘요. 그다음에 끝을 이렇게. 너무 막 발랐다. 쏘리. 이게 젤 라이너가 굳어가지고 새로 사야 되는데 새로 못 사가지고. 왜 못 사가지고 이게 표준말이잖아요. 못 사가지고 왜 귀여운 척 할까요? 진짜 못 사가지고. 이제 끝부분 끝부분 포인트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가운데 부분을 아주 촘촘하게 그냥 메꿔주면 돼요. 잉크 아이라이너 써도 되고요. 잉크 아이라이너로 마무리 이렇게 좀 만져주면 정교해지고 젤로 하면 조금 자연스러운 찍어주듯이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 부분도 촘촘하게 채워봤어요. 동그란 눈에서 조금 이렇게 길어졌죠.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마치고 나면은 눈썹이 다소 연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톤 더 어두운 눈썹 연필로 마무리를 더 한 번 더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도 대충 하는 거 치고는 저도 나름 좀 실력자지, 숨은 실력자 아닌가요? 그림 그리듯이, 스케치하듯이 눈썹을 한 올 한 올 그려주면서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뭉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브러쉬로 풀어주고요. 이렇게.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끝났고 조금 더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은 노즈 컨투어까지 가볼게요. 노즈 컨투어는 노란기나 붉은기 없는 색깔로 해주시면 돼요. 뭐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오고. 여러분, 뷰티도 유행이 있어요. 요즘에는 오똑한 콧날이 유행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제가 사실 그렇게 막 높은 코는 아닌데 사진 찍거나 방송에서는 코가 높아 보이는 거 있죠? 근데 높은 코를 더 높게. 여자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촉촉촉 하고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피부 표현을 그냥 쿠션으로 한번 덮었잖아요.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 컨실러로 잡티를 가려준다든지 찍어서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톡톡톡톡톡 가려주셔도 되고요. 엄청 간단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이라이트 들어가는 부분이 좀 매끈하게 표현이 돼야지 사람이 피부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좀 모공이 넓어져서 피부 표현을 두껍게 하면은 자꾸 모공에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제품들이 껴보여서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얇게 하되 깨끗한 피부 표현을 하려면 피부를 얇게 깐 후에 컨실러로 그냥 크리티컬 한 부분만 살짝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이거 홍보하려고 또 그런 거 아니고 요번에 이거 스틱 파운데이션 나왔더라고요. 약간 매트하고 실키하게 나오는 건데 모공 넓은 부분만 해서 이쪽만 커버해주면 모공이 좀 매트하고 실키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 손가락 쓰는 것도 좋아해요. 손가락이 그러면은 그냥 갖고 다니시는 쿠션 그냥 퍼프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노즈 쉐이딩 하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천사 약간 깜빡 뭐 어때? 그냥 또 바르면 되지. 또 신상 한번 발라볼게요. 전 항상 매트한 립스틱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촉촉한 립스틱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에 매트하게 표현되는 촉촉한 립스틱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기대도 안 했거든요. 발색도 별로일 것 같고 근데 좋네요. 좋더라고요. 역시 매트하게 표현되면서 촉촉한 립스틱. 시스루 매트 립스틱이래요. 관접 광고하는 것 같아. 제가 홍보 모델이거든요. 립까지 이제 됐고요. 시간이 조금 더 나면은 블러쉬까지. 아, 너무 브러쉬를 청소 안 해가지고 좀 쑥스럽네요. 브러쉬 빠는 거 너무 귀찮지 않아요? 그냥 쓰는 거죠. 희재가 대충 이렇게 해서 브러쉬도 약간 그냥 살구빛 나는 이런 거 생기를 주기 위해서 혈색 주는 거 이렇게 날렵해 보이는 거 전 좋아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서양 메이크업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과감한 메이크업? 샤바! 이렇게 하여서 한예슬의 데일리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크게 별거 없죠.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했는데요. 제가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게 자신의 얼굴 톤을 정확히 알라. 그리고 자신의 얼굴의 특징을 자세히 알라. 눈을 강조하고 싶은지 자신의 매력 포인트가 뭔지 개성이 될 만한 부분들을 장점화 시킨다든지 하는 게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것보다 자신의 얼굴을 알고 어떤 얼굴을 표현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라. 그러면 그 얼굴이 나타날 것이다. Tell me, babe, is that gone?